요즘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인공지능인데요. 포항시가 인공지능을 빨리 학습시킬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인 AI 가속기 센터 구축에 나섰습니다. 인공지능을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없이는 산업도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. 이규설 기자입니다. 핸들 조작 없이 인공지능이 알아서 운전을 합니다. 연료 투입에서 공정 제어까지. 인공지능이 최적의 공정을 찾아 거대한 공장을 돌립니다. 인공지능이 추천해준 옷을 클릭 한 번으로 모델에게 입혀보고 마음에 드는 옷을 고릅니다. AI, 즉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가능해진 현실입니다. 하지만 인공지능을 구동시키려면 데이터를 엄청난 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 초고성능 슈퍼컴퓨터가 필요한데 이 시설이 바로 포항시가 천억 원을 들여 구축하려고 하는 AI 가속기 센터입니다. AI 가속기라 함은 AI를 빨리 학습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가진 GPU 서버들을 모아놓은 그 슈퍼컴들을 말합니다. 그래서 최근에는 그 슈퍼컴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 글로벌 AI를 선도하고 있거든요. 포항이 추진 중인 AI 가속기 센터는 AI 연산에 쓰이는 GPU 서버들을 모아놓은 3세대 슈퍼컴퓨터를 말합니다.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중앙처리장치, 즉 CPU 기반의 슈퍼컴퓨터와는 다른 개념으로 전 세계 AI 연산에 쓰이는 GPU를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미국의 엔비디아와 대만의 TSMC입니다. 공장 자동화가 기업의 주요 경쟁력이 된 지금 AI 가속기 인프라 구축 없이는 산업도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. 철강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. 앞으로 AI 가속기나 AI 관련된 연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 밑바탕을 깔아줘야 그러한 산업들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데는 꼭 필요합니다. 2020년 6월 생성형 AI GPT-3가 등장하며 세상은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. 국가는 물론 지자체도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.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.